하나 정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재주와 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영상은 홍염살의 쓰임새에 관한 것입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쌤입니다. 네, 오늘은 홍염살 그 자체 쓰임새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홍염살하고 도화살에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건 바로 현대에 와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하나 정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재주와 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걸로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을 주니까 직업성으로 쓰이든 매력을 발휘하든 참 많이들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홍염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네, 내 사주에 홍염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는 그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홍염살이 쓰이는, 내 사주에 있을 때 쓰이는 그 자리와 또 활용도에 보겠습니다. 홍염살은 바로바로 시선 집중입니다. 도화살과 홍염살이 같은 공통점인데요. 도화살은 내가 치장해서 나를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당긴다면, 홍염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은근히, 뭉근히, 뭔가 쟤한테 매력 있는 것 같아. 알수 없는 면이 있어. 뭔가 미워할 수 없는 면이 있어. 네, 바로 홍염입니다. 드러내놓지 않은, 네, 어딘가의 성격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네, 뭔가 끼에서, 그런 매력이 은근히 뭉근히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고, 네, 그 홍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타공인입니다. 나한테 시선을 주니까 내가 매력과 끼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무대를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 자격증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인성까지 받쳐주면, 네, 식상의 끼를 내가 발휘하고 학문과 공부로 인성까지 받쳐주면, 네, 우리가 인기 강사라던가 아니면 이 홍염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강의하거나, 그다음 나의 생각을 내 식상으로 말을 하는 그런 직업성이 쓰입니다. 그래서 직업성으로는 기획하고 홍보 마케팅, 그리고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인기 강사, 또 상업 예술, 뭐 배우, 뭐 엔터테인먼트 얼마든지 많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려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라면 애정사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홍염이 있다면 요 관리를 조금 해야겠지요. 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갑목일간입니다. 그러면은 월지나 연지에 오화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홍염살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업이 배우라고 한다면, 연지에 오화가 있으면 세계적인 스타나 배우적인 느낌, 뭐 가수, 아이돌, 뭐 이런 느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연지는 바로 국가 자리고 조상 자리이기 때문에 해외에 좀 멀리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월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갑목일간에. 그럼 내가 한국에 있는 사회성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성을 쓴다던가, 아니면 이런 쪽으로 내가 전문직으로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식상으로 홍염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인기 강사, 배우, 상업 예술, 아이돌,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끼를 발산하고 쓰는 그런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지에 있다. 네, 일지에 있다 이러면 내가 그 배우자와 인연이 있고, 아니면 내가 한 37, 45세 고쯤에, 우리가 늦게 뜬다 뭐 이런 말 하죠. 고쯤에서의 또 자타공인 시선을 끄는 그런 직업으로 또 쓰일 수 있습니다. 시지에 있다 그럼 뭐 더할 나위 없죠. 말년에 내가 60대가 넘어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서야 해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나의 자식이 그런 쪽 직업을 가게 될수 있습니다. 또 대운에서 혹은 세운에서, 네, 병화일간이 올해는 세운에서
네, 임목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목생아 하니까 식신으로 들어오네요. 그럼 나의 끼와 재주를 홍염살로 발휘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다던가 내 식상적인 전문 직업이 내가 그거를 뭐 공부하고 있고 학원 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홍염 쪽으로 내가 발휘를 하는 그런 한 해가 충분히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홍염살에 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다른 글자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아쌤이었습니다.